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추억의 게임을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손 한번 들어주 역시 상당히 많으시네요. 구독자분들의 나이 인증 감사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1980년에 출시한 팩맨입니다. 노란색 입모양 같은 이 캐릭터가 쉬지 않고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이 화면의 점들을 막 먹는 건데, 그 와중에 이 고스트라고 불리는 적들까지 피해야 하니 뭐 은근 난이도가 있는 이 게임은 1981년에만 미국 전역의 오락실에서 10만 대가 배치되었다고 하니까 80년대 게임 산업의 아이콘으로 오늘까지도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왜냐면 저희 동네에서는 같은 시기에 갤로그가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혹시 대우 제믹스라고 들어? 1980년은 팩맨의 등장도 있었지만 디지털 시계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계와 팩맨이라 언뜻 보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하필 또 2020년이 팩맨 탄생 40주년이고 자사의 전자시계를 본격적으로 판매한 것도 40주년이니까 이런 마케팅 아이템을 또 놓치지 않는 브랜드가 있죠. 저렴한 시계에 헤리티지 불어넣기를 유독 잘하는 팩맨 탄생 40주년 기념시계 타이맥스 T80 팩맨.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패키징부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팩맨 에디션답게 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원가를 올리지 않고도 이렇게 유니크하게 차별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건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케이스 크기는 34mm, 두께는 10mm, 아담한 전자시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타이맥스 T80 모델과 외형은 같습니다. 다만 이 팩맨스러운 전면과 이 팩맨스러운 케이스백, 마지막으로 이 팩맨스러운 버클까지.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전면의 아크릴 글래스가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테일 가격은 79달러이며 국내에서는 직구는 7만원대, 일반 구입은 11만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일반 T80 모델보다 3만원 정도 비싼 것 같은데, 저는 딱히 팩맨 매니아가 아니라서 가성비가 정말 별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기능을 알기 전까지는요. 완전 반전. 지금 약간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암튼 뭐 3만원 어치는 하는 것 같네요. 다이얼을 보면 특유의 녹색빛이 도는 액정화면이 레트로한 느낌을 줍니다. 팩맨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이 아기자기하게 액정을 둘러싸고 있는 게 빈티지하면서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는 않네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Q-TiMax와는 다르게 T80 팩맨 에디션에는 이 영롱한 푸른빛의 인디글로가 선명하게 들어오는 게 역시 참으로 훈훈합니다. 총평입니다. 평소 빈티지한 전자시계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별로 어필이 되는 장점이 없으니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평소 데일리로 차기에는 뭔가 진지한 시계라기보다는 약간 장난감이나 아이들 시계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만 팩맨에 대한 뭐 좋은 추억이 있으시거나 뭐 고전 게임 매니아 분들, 아님 레어한 시계를 수집하는 분들께는 은근히 매력 포인트가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기능은 틈만 나면 계속 눌러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